자, 2016년 6월 달에 본 평가원 모의고사 30번인데요. 보니까 미분 가능함수 fx가 있고요. a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가와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데, 이 구간에서 fx가 이거래요. 그때 abc의 곱하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이 pq의 합을 구하라. 보니까 우선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fx가 있네요. 자, 그럼 우선은 가에서 한번 볼게요. fx는 f의 마이너스 x랑 같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우함수라는 걸알수 있겠죠. y축 대칭 함수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해 보면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f'-x랑 같으니까 이 녀석 딱 보니까 이 녀석은 기함수죠. 즉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뭐 가에서는 여기밖에 뭐더 이상 알게 없네요. 자, 나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윗끝, 아래끝, 윗끝에 이렇게 x가 있을 때 어떻게 했죠? 기본적으로 미분할 걸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양변을 똑같이 미분해 볼게요. 자, 미분하면 이렇게 fx 플러스 a 마이너스 fx는, 자, 이쪽도 미분하면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8가 나올 거예요. 아, 그래요. 실은 미분 가능하니까 얘도 한번 미분해 줘도 돼요. 자, 나중에 할 거니까 우선은 그것까지 생각해 볼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구간을 보세요. 닫힌 구간 0에서 2분의 a까지에서 fx가 이거래요. 이 구간에서 fx가 이렇게 정해졌대요. 그럼 이 구간에서 fx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자, 2분의 a라는 걸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뭘 하면 2분의 a가 나올까요?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을 하면 여기는 2분의 a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나올 거예요. 왜 이런 걸 만들어줬냐고요? 자, 이거 써먹어야죠. 가에 있는 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분의 1을 대입해요.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요. 자, f의 2분의 a랑 f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이거 같지 않아요? 이 기억에 의해서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은 같은 거에서 같은 거 뺐으니까 0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녀석의 값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아, 그러면은 코사인 어떤 녀석이 0 나오는 거는 뭐 코사인 그래프에서 코사인 얼마죠? 이렇게 코사인 뭐 2분의 파이 막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a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파이의 범위도 여기서 구할 수 있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양변에 3분의 8을 더해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3분의 8이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보다 크고 3분의 8보다 작다가 나와요. 이 범위 안에 존재하는 각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코사인 이 범위 안에 있는 값이 0 나오는 값이 뭐가 있죠? 네, 마이너스 2분의 8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8이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와, a가 3분의 5파이였구나. 와. 자, a 값을 구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a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다시 집어넣어 버릴게요. 자, 그럼 여기도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서 0에서부터 6분의 5파이까지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범위에서 fx의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나의 식에다가 역시 a에다가 3분의 5파이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건데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이때 ft가 뭔지 몰라요. 나는 이 범위에서만 fx가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구간을 이 구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x에 뭘 대입하면 될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죠. 그래서 x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5파이까지가 돼요. 근데 우리가 fx는 모든 실수에서 무슨 함수? 우함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0에서 6분의 5파이까지의 2배랑 똑같겠죠. 아. 자, 이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그때의 fx는 뭐가 돼요? 0에서 6분의 5파이까지는 아까 이 fx를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ft니까 그냥 t, x 대신 t만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이거 그냥 정적분 하면 되겠네요. 정적분 해요. 그러면 b하고 c에 관한 이렇게 1차 식이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면 b하고 c에 관한 1차 식 하나만 더 구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수 있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안한게 뭐였냐면, 아까 나를 할때 이거 한번 미분해도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미분을 해볼게요. 자, a에다가 3분의 5파이를 대입한 상태에서, 자, 이런 대입한 상태에서 미분을 하니까
미분을 하니까, 네, 이렇게. 이렇게 나왔어. 미분을 하니까.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여기, 요, 나식을, 이거를, 이 녀석을 지금 미분한 거예요. 자, 미분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A는 3분의 5파일을 대입했고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X다 뭘 대입해요? 마이너스 6분의 5파일을 대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거 빼기 이거라고 했는데, 이거 빼기 이거? 자, 어디로 갈까요? 아까, 우리, 여기 좀 볼게요. 이거 빼기 이거라고 했는데, 보면은, 미분한 거. 어디가 있죠? 미분한 게 어딨냐? 미분한 걸, 여기 있네요. 자, f'x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랑 같다 그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니은에 의해서요, 이 녀석하고, 이 마이너스를 포함해서 이 녀석하고 같아요. 같은 값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개, 똑같은 값 더한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두 배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이거 1이겠죠. 결과적으로 f' 6분의 5파이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 f' 6분의 5파이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겠네요. 왜? fx가 이 범위 안에 있는데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f' 6분의 5파이를 대입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b하고 c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죠. 아, 그럼 여기 첫 번째 식하고 여기 두 번째 식하고 연립하면 b하고 c가 나오고 세개다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75파이가 나와서 결국 75하고 8을 더하니까 83이 나온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와. 자, 여기서 친구들이 이제 어렵게 느끼는 거는 뭐 미분도 하고 다 해봤을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첫 번째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파이 범위를 잡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대입하거나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였네요.